세상엔 3천 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원주민의 언어는 가장 시적인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무는 서 있는 키 큰 친구라는 뜻이고요. 인사 대신하는 미타쿠의 오야신이라는 말은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의미라네요.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바로 친구. 그들에게 친구란 나의 슬픔을 대신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주 동안 나의 슬픔을 대신 등에 지고 걸어준 친구,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김재환의 경청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11월 28일 일요일 이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마룬5의 Sunday Morning. 경청 친구들 안녕하세요. 젠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선님이 네, 저의 짐을 그리고 친구의 짐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죠. 어제도 통화하면서 고민을 함께 해줬어요. 결정을 하는 건 친구의 몫이지만 현실적인 말과 친구에게 기운을 줄 수 있는 말을 함께 얘기해주며 서로 힘을 얻고 있네요. 네, 굉장히 잘 지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209님이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3311님, 젠디, 마스크 특별한 거예요? 유쾌한 젠디, 굉장히 피곤했는데 젠디 덕분에 웃어요. 젠디 최고다. 네, 오늘 아까 팬서비스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재밌는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박선희님, 우리 모두의 친구, 젠디랑 경청이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성남님이 학창시절부터 절친 친구는 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어떤 줄 알아요. 그 친구랑 나는 서로의 대나무 숲이라며 어디 가서 못하는 비밀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지요. 세상에서 제일 맘 편한 대나무 숲 내 친구, 오래오래 서로 지켜주자. 맞아요. 그 친구들끼리는 그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서로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경청을 진행한 지 벌써 세 달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대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많구나 깨닫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10대 경친들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는 10대 연구소입니다. 저를 도와줄 연구원들도 모셨는데요. 신인 아이돌 킹덤의 단, 루이, 치우, 자한 네 분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은 10대 경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요. 요즘 10대들의 먹을거리, 놀이, 필수품, 노래 등등 지금부터 연구 주제 추천해주세요. 샵 1045 유료 문자로 또는 무료인 반디앱 이용하시면 되고요. 10대 연구소는 2부에서 만날 테니까요. 그전 코너들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경청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반디 이용하시면 되고요. 경청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와 너튜브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별그램 EBS FM 리슨 팔로우 하시면 가장 빠른 소식 접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반디앱과 EBS 경청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뭘 하는지 보내주시면 문자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도 안내해드릴게요. 책 친구들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북 스토리지 포 딜라이트 독서노트,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홀로그램 멀티 파우치, 성장의 의미와 시대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친들을 위한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올 연말 최고의 화제작이죠.
엄기준, 이홍기, 남우현, MJ, 인성이 출연하는 뮤지컬 잭 더 리퍼 초대권인데요. 12월 1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입니다. 잭 더 리퍼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45 유료 문자로 성함과 함께 보고 싶은 이유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연락드릴게요. 이 곡 듣죠. 하성운의 Electrified.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공부든 일이든 사랑이든 힘없이 달리다 보면 주저앉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걸 슬럼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슬럼프가 다가왔을 땐 자신을 탓하기보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 단단히 붙잡아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가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어떨까요? 많이 힘들지? 걱정 말고 내 손을 잡아. 경청 캠페인 따뜻한 말 한마디. 이번 주에 한마디는 내 손을 잡아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저희 경청 라디오 들으시면서 아주 저의 저 잰디의 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마디는 널 응원할게 였는데요. 경청 친구들이 남겨주신 후기 만나볼까요? 수07님, 12월 5일 일본어 능력시험을 보러 갑니다. 독학으로 준비한 거라 더더 떨리는데요. 꼭 합격하고 싶어요. 내 자신아, 널 응원할게. 화이팅. 일본어 능력시험, 제 친구도 일본어 능력시험 이번에 합격했는데요. 그 친구도 제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막 똑똑한 친구가 아닌데 합격하더라고요. 우리 수07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이 퍼스트스타님, 어머니께서 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어머니를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딸내미가 늘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네, 어머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새 직장 아주 잘 구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윤님, 친구가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 적응하지 못할까봐 고민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넌 분명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널 응원해. 네, 모든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소윤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분명 친구분 아주 시작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 주 한마디 내 손을 잡아도 참여하고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건 경청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경친들의 실시간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대놓고 신청곡 순서입니다. 지금 경청에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샵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중 한 곡을 골라 들려드립니다. 나만 아는 숨은 명곡, 따끈따끈한 신곡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곡이면 오케이. 선곡 이유를 써주셔도 되지만 이유 없는 신청곡도 환영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서 대놓고 신청곡 기다리죠.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였습니다. 대놓고 신청곡 어떤 곡들이 도착했을까요? 1752님, 베이빌론 행복해지고 싶어 신청합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요즘 행복에 관한 노래를 찾다가 내 날개를 믿고 훨훨 날아가 보고 싶어라는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듣고 싶어요. 네, 굉장히 가사가 예쁘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곡입니다. 0423님, 자우림, Something Good. 이 곡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잼디와 경친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6378님, 아일의 입만 열면 거짓말. 친구가 아일님을 너무 좋아해서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경청 DJ 선배시죠? 네, 좋습니다. 아, 스페셜 DJ를 하셨었구나. 아, 3주 동안. 그렇습니다. 1264님, 민현의
유니버스 신청합니다. 그냥 듣고 싶어요. 네, 유니버스 좋습니다. 3717님, 소코도모의 회전목마요. 아, 요즘 아주 핫한 곡이죠? 네, 노래 좋더라고요. 2049님, 너는 내 세상이었어. 볼빨간 사춘기. 네, 이 노래 차트에 있던데, 못 들어봤는데 궁금합니다. 이민아님, 날이 추우니까 G.O.D 노래 듣고 싶네요.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신청합니다. 아,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저도 불예명곡에서 들은 것 같은데. SY님, 아델의 오마이갓 듣고 싶어요. 아, 오마이갓이라는 노래가 있군요. 아델. 제가 팝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노래가 있군요. 정혜정님, 악뮤의 전쟁터 신청합니다. 아, 전쟁터. 그래서 이곡 들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겠는데요. 이렇게 쫙 올려주시면은. 네, 저는 지금 궁금한 곡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팝을 좋아해서 아델의 오마이갓이 궁금하긴 하지만 요건 그냥 직감해서 듣도록 하고요. 베이빌로님의 행복해지고 싶어. 뭔가 이 노래가 듣는 우리 경친분들에게 아주 힘이 되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이 곡으로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빌로님 노래 다 좋은데 이번에 한번 또 듣게 됐네요. 오늘의 대놓고 신청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빌론의 행복해지고 싶어. 네, 오늘의 대놓고 신청곡 베이빌론의 행복해지고 싶어 들었습니다. 4259님이 지금 고속도로에 갇혀 있어요. 화장실도 가고 싶고 빨리 밥도 먹고 싶어요. 이동이 많은 잰디는 도로에 갇혔을 때 어떤 것을 하나요? 저 아직도 생각나는 게저그 부산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갔다가 그 명절에 놀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갇힌 적이 있거든요. 그 완전 저희가 진짜 미친 거죠. 그 전날에 생각 없이 갔다 올라오는데 진짜 한 10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때 뭐 휴게소에서 나오는데도 한 40분,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기 막 뻥튀기 이런 거 사가지고 차 안에서 계속 먹고 떠들고 노래 틀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그 영상, 유튜브 영상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8186님, 저는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일요일마다 일하는데, 피곤할 때쯤 잰디를 만나서 피곤이 싹 달아나요. 고마워요, 잰디. 하십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계시군요. 일요일마다, 저도 지금 따뜻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DJ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4008님, 아들의 말과 마음을 잘 경청하고픈 엄마입니다. 대체 숙제는 언제 할 거니? 방송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숙제 빨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드님. 네. 9813님, 잰디, 12월 달에 시상식도 나가고 콘서트도 있고 엄청 바쁠 예정인데 기분이 어떤가요? 전 너무 좋습니다. 바쁜 게 좋아서 여러분께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면은 저는 그걸로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바쁜 게 좋아요. 노는 시간이 많은 것보다. 네, 이혜리님, 내일 다시 월요일이라니 경청 듣는 일요일 저녁은 너무 좋지만 월요일은 너무 싫어요. 스노우맨 신청합니다. 점점 추워질수록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스노우맨 너무 좋죠. 노래 그 씨야 노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한몇년 전부터 이 노래가 나오고 나서 겨울에 꼭 듣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자, 그러면 이혜리님의 신청곡 시아의 스노우맨 듣고 응답하라 경청스쿨로 돌아올게요. 아우, 추워. 엄마! 왜 불러? 엄마 밥하는 중이야. 아우, 엄마! 왜? 엄마 바쁘다니까. 아니, 방이 너무 추운데? 보일러 좀 틉시다. 밥한다고 냄새나서 문좀 열었어. 참어. 아이, 어머니, 겨울에 누가 문을 엽니까? 진짜 너무 추워요. 추우면 일어나서 좀 움직여. 아니, 움직여도 추워요. 긴팔 긴바지 입어. 아, 긴 옷은 또 답답해요. 양말 신어. 발이 따뜻해야 몸이 아니, 집에서 따뜻하지. 누가 양말을 신어요?
그러지 말고 보일러를 틀자고요. 예? 그렇게 쬐끔 춥다고 보일러 따박따박 틀면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네 아빠가 허리 휘어지도록 번 돈을 그렇게 펑펑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니? 안 되겠니? 응? 와우, 잔소리. 응? 정말 엄마는 아들이 추위에 다다떨고 있는데 그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에잇! 뭐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추워. 아유. 문 활짝 열고 환기시킬 거니까 추우면 옷을 더 입든지 아니면 몸을 움직이든지 네가 알아서 해. 아, 엄마. 알아서 해. 응답하라 경청스쿨. 오늘은 재환이가 어머니께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신랑이가 이게 또 참 만만치 않네요. 이 재환이는 계속 좀 문을 닫아달라, 춥다고 하고, 어머니는 보일러를 틀지 않고 환기를 시켜야 한다. 예, 이런 네. 이야기였습니다. 네, 모님이 작가님 찐으로 엄마 같다고. 네, 자식은 없습니다. 네, 네. 윤블링님이 젠디 연기 제대로인데요 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좀 많이 타나요? 실제로도 젠디가? 네, 저 잘 탑니다. 아, 그럼 보일러를 꼭 틀어야 되는군요. 살짝 트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살짝 너무는 안 되고. 왜요? 예, 예. 항상 적당히. 적당히 좋아합니다. 뭐든지 적당히. 네, 아니 네. 근데 진짜 겨울이 오긴 했어요. 네. 저도 아까 살짝 밖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 꺼내 입은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패딩 꺼내 입고 돌아다니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절기상으로도 지금 시기가 겨울이라고 합니다. 뭔가 가을이 갈 듯 안 갈 듯 하더니 이제 실제로 진짜 겨울이 온 건데요. 지난 22일이 절기상으로 소설이라고도 했고요. 이 소설은 첫눈이 내린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첫눈이 온 지역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에 이제 평년보다는 조금 이르게 첫눈이 내렸다고 해요. 네. 혹시 젠디 그날 첫눈 보셨나요? 11월 10일. 아, 전 다행히 못 봤습니다. 아, 다행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날 봤으면은 저 친한 그 동네 친구랑 볼 뻔해가지고. 아, 약속을 하셨나요? 첫눈 온 날 만나기로? 아니요. 그래요? 그냥 봐도 혼자 보고 싶어요. 아, 우리 친구와 함께 있었구나. 우리 친한 그 동네 친구들이랑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깊은 뜻이 있네요. 차라리 부모님이랑 보거나 혼자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친구들이 지금 들으면서 서운할 것 같은데 서운한 친구들 문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첫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아직 못 본 분들 많고 그리고 계속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정말 많이 추워졌구나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또 올해 추위가 어마어마할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라니냐가 발생하고 또 북극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보여서 특히 12월과 1월의 추위가 다소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 특히 또 여기 일산이 또 굉장히 춥거든요. 서울보다 더 추워요. 축구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아, 자나깨나. 예, 축구 생각뿐인 젠디. 네, 축구대장. 맞아요. 겨울 되면 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요.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근데 권 작가님,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한, 치한, 추위는 추위로 이긴다. 저희가 이번 추위를 물리쳐보는 거 어떨까요? 조금 방금 좀 지적여 보였어요. 이한, 치한. 네, 이한, 치한. 이열, 치열. 뭐 이런 거 비슷하죠? 예, 지적 수준이 아주 높고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한, 치한 썰렁 개그. 이 추위는 더 강력한 추위로 맞서야 되거든요. 저희가 뭐 사실 뭐 기상의 어떤 조건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줄 수 있는 건 썰렁 개그 뿐이다. 네, 그래서 경친과 젠들을 얼어붙게 할 썰렁 개그를 또 지금부터 우리 경친들이 문자 반지로 보내주시면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추위를 좀 이겨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좀 기다리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썰렁 개그. 예. 네. 자, 축구공이 웃으면? 축구공이 웃으면? 젠디가 맞춰야 돼요. 저요? 예, 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공이 웃으면? 웃어요? 우차? 풋볼. 아, 풋볼. 예. 아, 풋볼.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바람 효과 좀 주세요. 예. 눈이 녹으면? 물처럼? 눈이 녹으면? 눈물. 오, 정답!
이거 퀴즈가 됐는데요. 맞아요. 눈이 녹으면 너무 눈물. 어려운데? 예. 자, 다음 썰렁 개그.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아, 경신들과 함께라면? 야, 그대와 함께라면인데 경신과 함께라면 딩동댕동. 이거 썰렁 개그가 아니라 퀴즈로 되어가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근데 다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41님이 달에 사는 물고기는? 아, 문어. 문어 하십니다. 아, 문어. 어, 좋은데? 야. 1528님이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킥. 이거는 뭐 많이 했었고. 어, 축구공이 웃으면 풋볼. 풋볼. 예. 어. 우차가 더 재밌지 않아요? 우차? 우차는 뭐예요? 그냥 한번 만들었어요. 우차 싼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5475님, 단이 작아지면 작아진단. 야, 코로나 시국에 어, 이거 재밌다. 어울리는. 야, 이거 뭐,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오. 너무 재밌는데. 예, 또 더 받으면서 저도 한번 슬그머니 한번 끼어들어볼게요. 아, 예. 예. 도둑이 훔친 돈은? 도둑이 훔친 돈? 네, 도둑이 훔친 돈. 도둑이 어떻게 돈을 훔칩니까? 정형돈. 슬그머니. 아, 슬그머니. 네, 정형돈은? 예, 한번 때려 맞춰봤습니다. 예, 그리고 잘생긴 부처님은? 이거 쉬워요. 부처 핸섬. 정답. 예, 그리고 빵이 목장에 간 이유는? 뭐야? 이거. 빵이 목장에 간다고요? 아, 무슨 빵 아님? 목장에 가면 소가 있잖아요. 네. 소보루. 오, 이거 그냥 괜찮은데? 네, 근데 메모하세요. 네, 메모하세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경신들? 이거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친구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 이제 놀고 싶은 사람들은 예, 네? 이거 더 계속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5182님이 햄버거 색깔은 버건디. 전혜빈님이 미국에서 비가 내리면 아, 이거 재밌네. USB. 이야. 야, 이거 그 진짜 어, 다들 작정했네요. 잘하시네요. 자, 어. 9813님이 신하가 왕이랑 헤어질 때 하는 말은 바이킹. 바이킹. 아. 양지윤님, 오래 살 것 같은 연예인은 이승기입니다. 이승기입니다. 왜 이승이 길다. 이승이 깁니다. 이승기입니다. 아, 장수하세요. 0615님이 이빨이 파란색이면 블루투스. 아, 투스가 투스, 블루투스. 오. 저도 여기다 하나 더 얹을게요. 네. 신발이 화나면? 신발이 화나면. 신발이 화나면. 힛! 신발. 신이 화나면. 힛! 신발. 아, 아닙니다. 아, 예? 네? 아, 혹시. 아니, 신발. 신발이요. 잠깐만. 아, 다른 언어 써주세요. 신발이 화가 났다고요? 예. 신발끈. 신발 앵그리. 신발끈. 아, 어렵다. 아, 순간 혹시나 지금 어, 놀랐어요. 혹시나 거친 언어를 쓰실까봐. 평소에 아름다운 언어를 쓰시지만 눈빛이 네. 좀 동공이 흔들려서 샌디가. 아, 예인님이 국사책을 태우면 불국사라 하시고요. 아. 허윤아님이 방귀 끼지 마를 영어라면 돈가스 하십니다. 어, 1655님 파스에 불을 붙이면 파스타 깔깔까지 깔깔까지 해주셨고요. 아, 파스 파스타. 1313님이 아, 읽으면서 기빨리네. 와. 공원이 늙으면 팍싹. 왜 팍싹이야? 그러니까 파크가 아, 공원이니까 팍싹. 파크. 사갔다 팍싹. 아, 그렇군요. 황채원님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글로벌? 왜 글로? 와, 글로벌을 아, 받는다? 야. 잘한다. 아니, 뭐, 거의 국문가예요? 잘한다. 정채리 님이 싸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칠레. 야.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실. 거요? 그 술자리 그 건배사. 어, 어떤 거? 일단 자, 그 예. 청바지 먼저 갈게요. 쉬운 거부터. 청. 청춘은 바 바로. 지. 지금. 청춘은 바로 지금. 지금 네 여러분 음료 한잔 하시면서 네. 여러분 예 음료 한잔 어, 하시면서 누나 언니 하시고. 누나 언니 누나 언니 그거 혹시 지금 방송이 괜찮은 건가요? 누가 나의 편 언제나 네 편. 야. 또 하나 또 있죠. 또 뭐죠? 친구들끼리 사우디 갑니다. 사우디. 사우디는 하나도 못 들어봤는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뭐 사우나로 가야 되겠다. 아 싸. 잠깐만. 아 어, 잠깐 일단은 한번 이제 바른 언어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네 사우나요? 제가 사우나 한다 그랬죠? 네 사나이 우정 나는 자 퀴즈 여기서 나가면서 자 나가 뭔지 아시는 분들 네 아, 다시 사우나 한번 해보세요 사나이 사나이 아니야 이거 원래 사우디가 사나이 우정 디 때까지 아 그거고 사우나가
사나이 우정. 사이좋게 뭐 나누자. 사이좋게 우정을 나누자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거 맞아요. 사이좋게 우정을 건전하네요. 나누자. 아 그거네. 야, 정답 그러네. 정답. 줄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로딩 중. 아 지루하네요. 좋네요. 아 지루하네요. 네. 아, 예. 원님 프랑스에서 빨래 널때 하는 말은 마르세유. 이거 괜찮은데요? 마르세유. 오이룩님 왕이 궁에 가기 싫으면 궁시렁 궁시렁. 아, 야, 귀엽다 이거. 최주혜님 입이 S자 모양이면 EBS. 와. 자 김지현님 산에 불이 났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산타. 3558님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 또 대선을 노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너무 힘들어요 읽으면서. 약간 조금 피로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제 썰렁 개그 때문에 좀 추워지기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몸에 힘이 좀 퍼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요. 조금 노곤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 보니까 좀 몸이 좀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춥지 않네요. 좋습니다. 역시 네. 이한치안이에요. 네, 이한치안 썰렁 개그 잠깐 받아봤는데 젠디 어땠나요? 네. 저는 일단 추위를 좀 잊을 수 있었나요? 이거를 네. 이게 제가 외워뒀다가 어디 가서 써먹는 상상을 잠깐 해봤거든요. 써먹을 만한 데가 있나요? 혹시 앞으로 저 콘서트도 예정돼 있는데 콘서트에서 좀 한번 써먹어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반응이 네. 예상이 가기 때문에 썼을 때 무조건 이건 단체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도 뭐 어떤 분은 지금 뭐 좀 네.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모님이 손이 너무 시려요. 아 좋은 반응이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추워져가지고 춥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네. 이렇게 우리 경친들 정말 그 두뇌가 반짝반짝거리고 검색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네. 검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잘한다. 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우리 경친들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좀 민망하면서 좀 몸이 좀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라도 광출을 이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겨울도 이렇게 경청과 함께 저희가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시간 재밌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위 가라. 추위 저리 가라. 예. 네. 이제 권 작가님과 인사 나눌 시간이 네, 됐는데요. 이제 제가 가라 할 시간입니다. 예. 네.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뭐 단순합니다. 좀 이 노래 좀 따스운 노래. 예, 따스운 노래. 요즘 또 스웨터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네. 스웨터 우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의 스웨터 들으면서 권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가님, 다음 주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청 친구들의 일주일을 일기로 만나는 일주일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은미 님이 보내 주신 일기부터 만나 볼게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날씨 어느새 겨울. 오늘 단기 아르바이트 첫 출근을 했다. 아르바이트지만 왠지 모르게 열정이 끌어올라 야근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어려워서 너무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자 왠지 모를 속상함이 밀려왔다. 그러다 걸려온 엄마의 전화.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다. 결국 내 눈물 때문에 업무는 급히 종료됐고 나는 집에 도착해 겨우겨우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다. 직원분들께는 죄송하고 엄마께는 감사한 날이다. 내일은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네,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은 제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혜영님이 보내주신 일기 만나볼게요.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날씨 맑음. 나는 집순이다. 평소에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집에서 뭘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산적인 취미생활을 찾다가 친구가 추천해준 뜨개질을 시작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너튜브 영상을 보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제법 익숙해졌다. 올 겨울은 내가 직접 뜬 목도리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본다. 뜨개질 저도 초등학생 때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거 정말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뜨개질인데 정말 잘 끝까지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뜬 목도리 따뜻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 잭 더 리퍼 티켓 이번 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0118님께서 썸녀가 엄기준 씨 팬인데 같이 보고 싶어요. 썸녀분과 같이 보시라고 총 두 장 드릴게요. 네, 아주 썸녀분과 잘 되셔가지고 아주 행복한 사랑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2106님, 잼디 안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채희 대학생이죠. 최근 뮤지컬에 재미 들렸고 잭 더 리퍼는 전부터 궁금했는데 논문 실험이랑 겹쳐 티켓팅조차 시도 못해봤습니다. 너무 보고 싶네요. 저 김재환 콘서트가 12월 24, 25, 26이니까요. 잭 더 리퍼만큼의 그런 무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제 콘서트도 한번 티켓팅 한번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잭 더 리퍼.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0118님 그리고 2016님 티켓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일주일기 사연 소개된 분들께 경청이 준비한 선물 드립니다.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일주일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일주일기 게시판에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 일기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곧 경청 10대 연구소 시작할 텐데요. 킹덤 멤버 네 분과 함께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백경림 님이 이런 사연 주셨어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신청해요 잼디. 이 노래는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셨습니다. 네, 신청하신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이 곡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김재환의 경청. 10대의 10대를 위한 10대에 의한 연구소. 경청 10대 연구소. 이 세상의 모든 10대를 파헤치기 위해 잠시 왕좌의 무게를 내려놓고 경청에 친히 와주신 분들입니다. 킹덤, 단, 루이, 치우, 자한 네 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네. 모습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단 씨부터. 네, 우선 저희 단체로 한번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브 더 게이트 킹덤. 안녕하세요, 킹덤입니다. 네, 저는 경친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온 킹덤의 리더 단이라고 합니다. 예. 리더. 아, 저 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네. 아, 루이 형이라 써져 있길래 루이 형부터 하는 줄 알고. 아, 저는 킹덤에서 치유를 맡고 있는 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를 맡고 있는 자한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친들이 보고 싶어서 달려온 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킹덤 경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분이 스튜디오에 오니까 굉장히 저희 그룹 보이그룹에 온 게 처음이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쪽에 한 분 앉으시거나 그게 다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색다르고
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선배님, 팬입니다. 네, 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 21일에 네. 그 대구 부산 그 팬사인회 갔다 오셨고 또 27일에 또 그 서울에서도 팬사인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데뷔하신 지 약 9개월 정도 오! 되셨죠, 그죠? 와, 네, 우리 킹덤 여러분들 아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어떠신가요? 김재환의 경청에 오신 느낌이.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EBS를 워낙 좋아했고 아, 그렇죠? 이제 제가 워낙 이제 김재환 선배님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좋아해가지고 그 좀 꼭 와서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선배님.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단인데요. 네. 저는 사실 너무너무 기대됐던 게 제가 또 김재환 선배님의 샹들리에 노래 부르는 걸 그치? 원투 트리 원투 트리 드링크 네. 아, 이 노래 제가 이 노래로 제가 연습생 때 참 많은 그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음역대를 뚫었지 5단 고음 네 아 거기에서 제가 참 많이 연습을 했어서 네.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고 또 우리 경친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꼭 재밌는 시간 또 배워가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저는 치우인데 사실 제가 김재환 선배님 진짜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어디죠? 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니 뮤직 어워드 하셨을 때 예, 예. 2019년도에 그 계단 위로 올라가서 예, 예. 그 노래 하셨을 때 제가 청아 선배님 백업 댄서 한번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아. 제가 한번 스테이지에서 예, 예. 네, 보고 있었는데 계단 위에서 노래하시는데 예, 예. 이게 성향이 마이크를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다 와, 라이브 하시는구나 했는데 예, 예.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주 사석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난 저기 어디 뭐 저 포장마차나 뭐 저기 감주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뭐지? 제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뵀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많이 팬이었습니다. 아, 대단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군요. 예, 예, 좋습니다. 또 누구죠? 자한님. 네, 저는 이렇게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옛날부터 뭐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선배님이 뜨셨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네, 존경의 대상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아, 오늘 왜 이렇게 뛰어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몸도 바로 모르겠네. 이게 진짜 사실 오늘 김재환 선배님의 팬 미팅입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한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약간 영광이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솔직히 떨리는구나 떨리는구나 아, 아니에요 손이 차가지고 막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저보다 더 그 잘하시는 것도 많으실 텐데 또 막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 저희가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루이 21세 네. 네. 사랑합니다. 아, 하셨죠? 참 처음으로. 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혜리님이 우와 화면 꽉꽉 채워주셨어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꽉꽉 차네요. 네, 아주 색다릅니다. 전수인님, 헉, 킹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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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사 오시고 9075님이 킹덤 후배분들과 케미 너무너무 기대된다요 하십니다. 저희도 네. 기대된다요. 약간 10대 말투 아닌가요? 네, 예령님이 킹덤님들 귀엽네요. 아이, 하시는.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느끼시는 그런 푸릇푸릇한 그런 약간 설레는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많은 우리 경친들이 입덕 시켜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킹덤은 올해 2월에 데뷔를 한 팀이에요. 아직 네. 킹덤을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킹덤은 이런 팀이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킹덤의 팬클럽 이름은 킹메이커고요. Yeah. 저희는 되게 세계관이 쉽습니다. 7명의 왕, 또 7개의 왕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를 네, 저희만의 색깔로 또 케이팝으로 재해석해서 무대 위에서 판타지 영화 같은 무대로 네,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그룹입니다. 역시 단 씨가 리더로서 딱 정리가 돼 있네요. 다른 어디 방송 가서도 딱 이렇게 얘기하죠. 잘 외웠어. 잘 외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역시 리더예요, 리더. 아. 자, 아니 근데 네. 그 멤버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여기 외국인 멤버가 있나요, 혹시? English members? 네? 네? 파든. 네, 토종 한국인들입니다. 아, 다들 외국인. 아, 제가 토종 한국인들입니다. 그렇죠. 아, 근데 네. 이름이 뭔가 되게 로마 약간
예전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름을 그쵸. 보면은 옛날 그 왕들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아서, 루이. 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근데 다들 또, 토종 그쵸. 한국인이고요. 또 다르게 제 본명이 동식인데 동식으로 듣다 그러다가 이제 뮤비 촬영장에서 동식아 하면 이제 다들 웃으시고 그러시죠. Yeah. 아. 한국인입니다, 다들. 루이 씨의 그 본명은 동식. 네, 자 그러면은 자한 씨는 뭐예요? 네 저는 지훈 임지훈. 임지훈. 네. 자 치우 씨는 뭐예요? 저는 승준입니다. 승준. 근데 네. 이 성을 들어야 돼요. 성이 뭐죠? 국이에요. 국. 국승준. 네. 국승준. 네. 네. 국 씨가 흔치 않아서 잘 외우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네.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이 그룹. 그렇습니다. 한국적 그룹이에요. 자 아니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네. 대표로 한 분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저희 신곡 블랙크라운이라는 곡이 나왔는데 네, 저희 블랙크라운의 이번 앨범 컨셉은 이제 선과 악의 대립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과 악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네 분이 함께할 코너 경청 10대 연구소는 요즘 10대들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킹덤 멤버 7명 중에서 특별히 네 분이 대표로 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저랑 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서야 성인이 딱 돼가지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10대였기 때문에 전 작년에 수능 봤습니다. 네, 저도 수능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10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제일 공감이 네, 잘 될 멤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오케이. 자, 루이 씨는? 아, 네. 저도 이제 한 10대를 떠난 지 이제 2년이 되었지만 네 이런 분위기를 제가 또 재밌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분위기 팀의 메이커다. 개그맨입니다. 아 팀에서 개그를 맡고 네. 있어요? 아, 개그맨입니다. 지금 좀 긴장이 되는데 이게 좀 풀리면은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쵸. 그런 개그 네. 같은 거 아니면 뭐 개그적인 그런 말을 잘한다는 건가요? 아, 말도 잘하고 뭐 썰렁 개그 뭐 이런 거 잘해요? 그냥 아, 모든 걸 잘해요. 그냥 분위기도 되게 잘 띄우고 일상 자체가 네. 아 그래요? 네. 재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하나 낼까요? 저희 어? 저희 아까 정신들하고 한 그 썰렁 개그가 있었는데. 아 좋습니다. 맞아요. 축구공이 웃으면 뭘까요? 아 역시 제가 제일 10대인 것 같네요. 전 정답을 알고 있어요. 루이 씨 아시나요? 축구 심냐? 아 뭐지? 아~ 뭐지? 땡. 뭐지? 우추. 아, 아~ 귀여운데 땡. 아니에요? 저는 또 이제 또 잉글리시를 하기 때문에 잉글리시 네. 오케이 뭐죠? 풋볼 아닌가요? 야~ 아~ 나 사커밖에 생각이 안 나 잘하시네 풋볼 네. 봤죠 봤죠 여러분 봤죠 제가 바로 마음만큼은 아직 10대다 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아주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경청 네. 10대 연구소 본격적인 연구 시작해볼 건데요 네. 경친들은 아주 다양한 연구 주제 샵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이 곡 듣고 올게요 킹덤의 Black Crown Yeah Black Crown Yeah Black Crown 킹덤의 블랙 크라운이었습니다. 지윤님 노래 너무 좋네요. 웅장하면서 그룹 이름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킹덤의 팬클럽 이름은 킹메이커입니다. 예, 킹메이커래요. 9655님 다니는 외국에서 10대 생활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10대 시절을 네, 다 두바이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10대들이 좀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지 잘 몰라갖고 네. 제가 또 오늘 좀 많이 배우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두바이의 10대들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많이 비교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두바이 10대 진짜 신선한데 뭔가? 그쵸. 저도 두바이 갔다 왔거든요. 한 3주 전인가? 정말요? 한 달 전에? 예, 공연 때문에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거기 되게 유명한 한국 식당인데 혹시 들리셨나요? 어디죠? 얘기해도 돼요? 아 그냥 막 해도 돼요. 쇼군. 예? 쇼군. 아 못 갔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분수 보고 왔어요. 분수. 아 두바이몰 쪽에 그렇죠. 아 거기 네 아 저 거기 많이 갔죠. 거기 저 버스킹 하면은 뭐 저기 석유 부자들이 네. 저기 그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열심히. 근데 제가 가봤는데 네. 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잡혀가지고 석유 부자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잘.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경청 친구들의 힘이 정말 중요합니다. 10대 친구들이 조사에 많이 임할수록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나온 결과는 경청 피셜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경친들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골라본 첫 번째 연구 주제, 단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요즘 10대들의 유행어는? 빠밤빰빠밤빰. 네, 첫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유행어. 10대 경친들은 이 주제에 대해 지금부터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좀 위험한 게 저는 막 얘기할 때 아,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나올까봐 저는 지금 좀 위험해요. 아유, 어린 단씨도 어린데요, 뭐 나 때는 할 것도 없지 뭐. 이제 뭐가 있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유행어를 잘 못 따라가가지고 이제 낯선 이제 팬사인회를 하는데 낯선 말들이 많아서 제가 팬분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이제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는 거 있어요? 아, 뭐 불소. 불소? 불소? 한번 맞춰 보시면. 불소 그거잖아. 우리 나 저 초등학생 때 이거 입에 넣다가 그냥 연기 나오고 헹구는 거. 제가 헹구는 거. 얼마 전에 배웠는데 놀랍게도 정답은 불타는 소통이었습니다. 불타는 소통. 불타는 소통. 아까 불타는 소세지 이런.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약간 저희는 지금 경친들과 불소하고 있는 거죠. 불타는 소통을 하고 있군요. 네. 좀 잔잔한데? 그렇구나. 또 뭐 아는 거 있는 분 있어요? 뭐 이거 유행어라 해야 할까요? 어떤 그 요즘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 약간. 킹정 약간 이런 리액션 인정. 같은 것들. 아, 인정 인정. 네, 인정 막 킹정 막 이러는데 맞아.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유행어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킹정. 킹정이죠. 네. 또 킹정이죠. 저 치우씨. 네, 저도 사실 제가 유행어를 잘 몰라요. 친구들이 이런 말 잘 안 써서 모르는데 저희 팬분들께서 알려 주셨는데 네. 어쩔 TV 뭐 어쩔 킹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앞에다 어쩔을 붙여요.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니까 어쩌라고 TV나 봐 약간 이런 걸 그냥 말 끈듯이 친구들이 약간 말싸움하다가 말 끈듯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하고 네 저도 몰랐어요. 친구가 갑자기 어쩔 에어컨 이러는 거야. 야 추워 죽겠는데 뭐 에어컨을 트냐. 난방을 틀어라. 어쩔 난방 해야지. 그러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럼 오늘은 약간 어쩔 경청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어쩔 킹덤 막 이렇게 하나요? 좋습니다. 네. 이러면 또 선배님 설레서 오늘은 어쩔 킹덤입니다.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에서 경친분들이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쩔 TV 있다. 네, 지윤님 바로 어쩔 TV. 자, 밑으로 한 분씩 읽어주실래요? 누가? 김다정님 전래동화 이거 유행어예요. 전래동화. 이거 아까 루이 씨가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어쩔 TV 이런 거 할 때 이제 봤던 건데 이제 아는 동생분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쩔 절레 동화 이런 걸 요즘 쓰고 있다고 그때 거기서 쉽지 배웠습니다. 귀엽긴 한데 진짜 쉽지 않다. 진짜 어쩔 TV가 제일 많네요. 네. 달 보드레님 3528 정민선이 다 어쩔 TV. 네. 또 박박조아 이런 거 아세요? 전 처음 알죠. 대박. 되게 대박이죠. 대박. 맞습니다. 대박 이런 뜻이에요. 나 30대인가 왜 모르지? 제일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20대가 됐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성대 처돌이님 킹정 하시고 이민정님 킹받네 하십니다. 참으세요. 킹받네 살짝 화난다 이런 거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0878님이 젠디님 당무치 이런 말 아시나요? 당게 뭐죠? 당거 당근 당거지 이런 건지 맞아.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봐. 당당하게 어쩔 킹덤. 오케이. 당무치가 뭐죠?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당나귀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아 당나귀. 네, 당나귀밖에 안 떠올랐어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맞습니다. 치킨 옳아요. 네. 어쩔 TV 많이 쓴다고 하시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연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10대들의 유행어는 어쩔 TV다. 빠바바바바지. 이 코너가 참 특이합니다. 예. 한국적이네. 네.
이제 다음 연구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연구 주제. 네. 루이 씨가 발표해 주시죠. 두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요즘 10대들의 최애 음식은? 아, 이것도 있어요? 와, 최애 음식. 음식. 이건 진짜 내가 잘 알지. 그렇지. 치우가 잘. 치우 씨는 지금 뭐예요? 최애 음식. 요즘 주변에서 그 엽땡 떡볶이에 그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친구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게 진짜 10대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 단 씨는 와, 저는 주변에 저는 조금 좀 남달라가지고 저는 네. 10대 때부터 제 최애 음식이 저희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건 70년도 아니에요? 예? 마음만큼은 10대예요 아직. 오케이. 자, 루이 씨는 최애 음식 뭐예요? 저는 치킨 좋아합니다. 치킨, 닭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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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한 씨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제육볶음과 치즈 돈까스를 참 좋아합니다. 다들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죠. 네, 진짜로. 난 집밥 먹은 기억이 없다. 좋습니다. 아니, 두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최애 음식. 10대 경친들은 이 주제에 대해 지금부터 문자와 반디로 보내주시고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항상 그 21살, 2살 그때 유행하던 게 국밥이었어요. 와, 국밥이요? 국밥은 네. 킹정이죠. 맨날. 국밥. 근데 요즘 많이 먹긴 해요. 10대들도 진짜. 국밥 중에 또 어떤 국밥 드세요? 국밥 아무래도 저기 부산에 있는 국밥이 제일 맛있긴 한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좀 뭐 골목에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할머니들께서 할머니분들이 해주시죠. 구워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침고요. 어떡하죠? 침이고요. 오늘 저녁이다. 그런 걸 잘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서 먹고 했었는데 지금 친구들이 최애 음식이 있다는 게 참 궁금한데요. 좀 의외의 음식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마라탕도 요즘 자주 먹는다고 맞아, 마라탕. 네. 어린 친구들이. 맞아. 아니 우리 멤버들은 10대 때 어떤 음식이 최애였어요? 10대 때. 10대 때. 저 완전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 네. 그 학원 가기 전에 떡볶이를 그 팔잖아요. 분식점에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진짜 맛있죠. 맨날 컵볶이랑 이렇게 붕어빵 이렇게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피카츄 돈까스라고 하죠. 그치 그치. 내가 얘기하는 거. 그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지. 아시나요? 맞아요. 알죠. 아시나요? 아,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 똑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아이고, 진짜 맛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 음식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또 유행해진 우리 그 쭈꾸미 게임에서 달고나. 달고나. 달고나 학교 앞에서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500원짜리 두 개 넣고 설탕 안 나오면 맛있었는데. 자한 씨는요? 저는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그런데 전 국밥 좋아했습니다. 아, 10대 때 국밥을 학교 끝나고. 네, 맞아요. 아니 10대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약간 애늙은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서 10대 때 입맛이. 입맛이. 맞아요. 네, 저 콩나물 국밥 좋아했거든요. 콩나물 국밥 네. 너무 좋죠. 10대 그리고 초코 바나나 알아요? 네 알죠. 알죠. 바나나 풍덩 담가가지고. 아, 그거 알아요? 알죠. 야시장에 파는 거요. 네. 네 맞아요.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학교 네, 앞에서 팔았었는데. 네, 진짜요? 천 원에. 맞아.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게 좀 외국에서 맞아, 외국. 두바이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있을 줄 모르겠는데 좀 케밥 아니면 샤왈마라고 네. 좀 이게 아랍 그 빵에 그 고기를 좀 썰어놓고 벌써 침이 고이는데 또띠아 같은 건가? 네 약간 비슷한데 맛있겠다. 그 치킨도 딱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야채들 그리고 이제 또 갈릭 소스 이렇게 해갖고 싸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또 한국 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샤왈마라고 하는데 꼭 한번 샤왈마 이러면 샤왈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샤왈마. 샤왈마. 네. 샤왈마. 배고파요. 메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되게 맛있어요. 아니 저희가 수다 떠는 사이에 10대 경친들의 답변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4075님이 마라탕이요. 마라탕 역시 나왔지. 나올 줄 알았어. 네, 0647님이 떡볶이요. 아 빼놓을 수 없죠 떡볶이. 그럼요. 9448님이 로제 찜닭이나 까르보 불엑스 최고 하십니다. 진짜 로제 찜닭. 5526님이 참치마요 덮밥. 그 봉구수 맛보고 많이 먹었는데 치킨 마요 덮밥, 네. 참치 마요 덮밥. 골드리님이 카구리. 카구리 뭐예요? 카레 플러스 땡구리 라면 합친 거. 이번에 신메뉴예요. 신메뉴 농땡에서 농땡. 그래요? 네. 진짜 이 라면이 나온 거예요? 네, 나왔어요. 농땡 거기서 섞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땡. 네 거기에서 카구리라는 걸 내는데 그 카레랑 너구리 합친 거. 아 맞아. 저희 내일 스케줄 없죠?
내가 10대가 맞긴 한가 봐. 진짜 오늘 야식 드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야식은 킹덤 카구리로. 멤버님들. 네, 카구리 드시고. 자, 4675님이 학원 앞에서 먹는 닭꼬치. 아, 이거 진짜 맛있지. 1,500원짜리. 아, 이 시간에 이렇게 먹는 거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 너무 힘드네요. 전수희님 버블티요 하시고. 버블티. 권진주님 컵떡볶이. 아, 그쵸, 떡볶이. 김수희님 집밥이 최고죠. 은랑님이 아, 친구들이랑 저랑 최애 음식은 마라탕이에요. 아, 마라탕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하십니다. 어, 급식. 야, 네. 아,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수요일 급식 인정. 그립다. 맞아. 이거 그냥 딱 4교시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가지. 바로 뛰어가야지. 그 오른다리 하나 내놓고 있다가. 맞아. 종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아, 맞아. 진짜. 뛰어가는 거예요. 맞아. 예, 예.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연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어, 어떤 거지? 어, 그러면 마라탕. 요즘 10대들의 최애 음식은 아, 마라탕이다. 이야, 마라탕. 자, 오늘의 야식 메뉴는 마라탕이다. 마라탕이다. 와, 마라탕이 10대 음식이구나.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라탕. 이거 뭘까? 우리는 국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막 피카츄 돈까스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음악 하나 듣고 연구원들과 10대 연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 10대들의 최애 음식 마라탕이었잖아요. 네. 공감 문자가 많습니다. 윤수님이 요새 10대 애들 마라탕집에서 생파하던디? 아, 이거 이건 진짜요? 이거 진짜예요? 아, 저였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라탕 마음껏 먹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와. 분모자 더 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분모자? 어, 분모자 모르시죠? 분모자 모르시죠? 분위기 분위기.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떡이에요, 떡. 떡. 그, 아, 떡 이름이에요? 떡. 아, 떡 이름입니다. 아, 떡 이름. 분모자 떡. 있네. 네. 아, 분위기 모르면 어, 극단적이시네요, 선배님. 오, 아, 잘 몰라가지고. 자, 오사오사님이 어쩔 킹덤, 어쩔 젠디, 어쩔 경청 하십니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9761님이 오늘 경청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야식이 마구마구 땡기는 중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 ASMR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끝나고 마라탕을 먹을지 아니면 떡볶이를 시켜 먹을지. 저는 우장산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네요. 와! 우리 루이 씨가 또 치킨집을 하신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아,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치킨집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 치킨을 굉장히 먹고 싶었습니다. 언제든지. 네, 자, 요즘 10대들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10대 연구소 세 번째 연구 주제 치우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연구 주제입니다. 요즘 10대들의 필수템은? 두둔둔. 오늘의 세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필수템. 경친들은 문자와 반디로 답변 보내주시고요. 멤버들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뭐가 있을까? 네 분 10대 시절 뭘 꼭 가지고 다녔어요? 10대 시절. 근데 이건 저는 약간 10대들이랑 마음이 다른 게 네. 저는 항상 저 운동했었거든요. 10대 때는. 어, 무슨 운동했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아, 진짜요? 네. 나 축구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방금도 하고 왔어요. 어? 아, 진짜요? 와우. 네. 나중에 한번 저 거의 상비공까지 갔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케이. 근데 한번 연락할게요. 이따 연락처 한번. 어, 오, 진짜요? 해서 일산에서 내가 한번 차거든요. 어, 일산 가세요? 그때 용병으로 몇 번 한번 왔다. 어, 네, 감사합니다. 좋으면 우리 팀 한번 들어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해야겠다. 저 스카우트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은 스카우트 해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자, 10대 때 필수템. 근데 제가 축구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드러운 재질의 옷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진짜 그냥 학교 다닐 때마다 갖고 다니는데 요즘 뭐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드러운 재질.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틴트라든가. 아~ 그렇지. 남자들은 뭘 솔직히 남자들은 뭘 아, 갖고 다니는지 있지. 모르겠어요. 있지. 저는 네. 그 이어폰 이제 에어팟. 아~ 네, 콩나물 그 콩나물. 콩나물을 갖고 다니었습니다. 이에 꺼내 이어폰. 이어폰. 노래 꼭 듣기 위해서. 아, 저는 이거 말하기가 좀 무서운데. 네.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약간 좀 그 그 살짝 그 좀 딱딱한 베개. 딱딱한 베개. 혹시 목베개? 확실히 20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베개? 학교에서 그거를 베고 많이 잤습니다. 아, 목베개를.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목에 끼는 거야? 아니면 놓고 이렇게 그 찜질방에 가 있는 나무 목베개 말이죠? 아니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약간 좀 이제 어, 비슷한. 아,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왜 아, 그러세요, 그래. 여러분들? 아니 이거 아니 근데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잤다고? 아, 저는 안 잤는데요? 저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와! 전 잠이 없어서요. 안 잤는데요? 확실히 10대가 아니시네요, 여러분. 네, 마음을 네. 10대로 가져가셔야 된다니까요. 어쩔 TV. 좋아요, 좋아요. 자, 장한 씨는요? 어, 저는 그
저는 아무래도 춤을 좀 많이 추는 아, 쪽이었어가지고 예? 파핀이랑 했었어가지고 10대 때 네, 수건이다. 저는 항상 모자랑 수건이 기본적인 수건은 뭐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땀닦으려고? 네네네. 아니 뭐 하루 종일 춤을 춰요? 어 거의 한 뭐 주말에 뭐 2시에 가면은 네, 네. 10시 11시까지 아~ 늦게까지 또 더 새벽까지도 하고 아 진짜 네.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었구나. 네, 또 수건 입시 준비랑 불안했지. 한창 할 때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수건 하나로다가 계속 하루 네? 종일 짜고 다시 쓰고 넘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저 네. 어지럽네요. 네. 지금도 수건을 끼고 다닙니다 이 네, 친구. 네 지금도 아 숙소에서도 그러지 뭐. 젖은 걸 본 적이 없긴 한데 아무튼 끼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여튼 이렇게 열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 킹덤 좋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0대 시절 10대에도 어차피 그 13살 12살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가 생각이 나는데 5학년 6학년 예예 예, 그때 그거 그때 가림판 가림판 아시죠? 진짜 오랜만이다. 가림판 와, 진짜 오랜만이야. 가림판 그리고 파일 그 가정통 가정통신문 주시면 그거를 껴낼 수 있는 껴놔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그럼요 그쵸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좀 그런 생각이 어? 나네요. 아 예상을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10대 필수템? 아, 저 한 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매점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매점이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보다 어린 동생들은 이제 매점이 없으면 젤리나 뭐 핫바 이런 걸 들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어? 네, 젤리 같은 걸 들고 급식 먹어도 배가 안 차는 애들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간식이 땡기거나 그러면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젤리 같은 걸. 요즘 10대 필수템 젤리 괜찮은데 젤리? 젤리 많이 들고 다니. 또 모두 목베개 들고 다니려나? 목베개. 저 같은 경우는 라이언 베개. 라이언 베개. 라이언 베개 이런 거 이렇게 크어가지고 이런 거. 아 놓고 자는 네, 거. 네 이렇게 놓고 자는 거. 아 담요 같은 아니. 것도 많이. 맞아 아, 담요 많이 갖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여자분들. 네 그 이 6335님이 팝잇. 저게 뭐죠? 처음 들어. 팝잇이 뭐죠? 팝잇이 너 팝 팝핀. 어 너 그거 말하는 팝잇인가? 어. 그거 확실히 아, 아니고 잘한다 잘한다. 어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 놀라. 팝잇 아 이거 누르는 거잖아. 아, 맞아 맞아. 잠깐만. 아 이거 이건 있지. 이거 100%지. 이름을 몰랐어요. 이걸 왜 가지고 다녀? 이거 라면 깔기 아니었어요? 아니 전 이거 알아. 아니면 누르면 들어가요. 왜? 왜 들어가? 누르면 들어갔다 나오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 아. 장난감이에요. 네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아 장난감이야. 아 저 이게 집에 두 개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네. 아니 이게 라면 받침대인가. 아, 진짜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이래가지고 이거 그 냄비 올려 놓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면 들어간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들어가지? 양면으로 쓰는 건가 봐. 장난감입니다. 그 약간 저희가 옛날에 그 뽁뽁이 누르듯이 아, 그런 거 뽁뽁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네, 좋습니다. 4581님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는 뭐 필수죠. 필수죠. 이분이 있어야 되고 호인님이 뽀글이 옷이요. 저게 뭐죠? 뽀글이 옷이 뭐예요? 라면으로 만든 건가요? 어 뽀글이요? 진짜? 뽀글이 옷이 뭐지? 파망 깔깔이 이런 건가? 깔깔이 깔깔이 약간 따뜻한 거? 아 그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뽀글이 양털 양털 점퍼. 아 그걸 뽀글이라 그래요? 뽀글이 뽀글이 아 양털 막 후리스 아, 후리스 이런 거. 후리스 같은 거 말하는 것 같다. 아 다 아는 거네 이거 다. 네 아. 윤정님이 보조 배터리. 아 이건 필수지.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필요하고. 보조 배터리 자 MN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개인 물통 필수템이에요. 아 그러네. 아. 요즘 아리수 못 먹으니까. 와 이거 진짜 공감 가는 거 한 게 있어요. 어 어떤 거? 1655님 앞머리 헤어 롤러 이거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 아 맞아요. 네, 진짜 맨날 여기 이렇게 말고 다니잖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식당에서 네. 맞아요. 담요 말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들고 다닌 것 같아요. 네, 하고 이걸 까먹었네. 허유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물함을 쓰지 못해서 필수템이 늘어나는 바람에 가방이 무거워요. 아이고야, 아, 그렇겠다. 네, 네. 허리 조심. 그렇습니다. 자, 9075님이 10대 필수템 요즘은 추워서 그런지 털목도리인 것 같아요. 돌리는 거 말고 한 구멍에 넣는 털목도리. 아, 학교 이거 가면 너무 알지. 목도리가 요즘 똑같아요. 아십니다. 그게 뭐야? 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목도리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아, 그냥 집어 넣고 집어 넣고 이렇게 잠금돼요. 와. 와. 편리하게 만든 목도리. 사과 패드. 체육복 바지. 하고 사과 패드 말씀하시나요? 아, 사과 패드. 네. 사과 패드가 아, 그거. 아, 나는 아, 사과 아, 먹을 때 쓰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살짝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돼요. 이런 게 저는 잘
아, 왜 해외 살아서 그런가? 어쩔 킹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두, 저, 그럼 두바이에서 뭐 갖고 다니는 10대들이? 케밥? 사실 두바이가 되게 따뜻한 나라여 갖고 목도리 이런 거는 좀 생각도 못 해 봤고요. 어, 두바이에서 뭐 들고 다녔지? 저희는 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한국은 좀 매는 가방을 많이 메잖아요. 근데 이제 두바이에서는 다 이렇게 그 트롤리 가방처럼 그 끌고 다니는 가방 있죠. 아, 캐리어. 네, 학교를 갈 때 대부분 다 그걸 끌고 가요. 아~ 캐리어를 끌고. 어, 진짜? 네, 거기에다 책을 다 넣고 갑니다. 아~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황채원님이 손거울이요, 젤리도 항상 끼고 다녀요 하십니다. 젤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젤리 아까 말했죠. 네. 자, 권미지님이 겨울엔 무릎 담요. 그렇죠. 그치 그치. 민서님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포카. 아, 민서님. 역시 여기 다 아이돌이어가지고 아주 반응이 공감이 잘 돼가지고. 신납니다. 아이돌의 포카. 예린님 인형도 되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인형. 어, 혹시 어. 인형 좋아하는 멤버 있지 않아요? 인형 좋아하지 않아요? 저요. 인형. 무슨 인형? 맨날 무슨 인형 껴안고 좋아하세요? 자잖아요. 아, 껴안고 자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인형이 진짜 집에 많아요. 네, 네. 제 방 머리맡에 막 그 혹시 지방이 인형이라고 아시나요? 지방이 알죠. 아, 네, 그 네, 인형이 한 제가 진짜 머리맡에 한 세네 개가 있어요 집에. 아, 지방이 네. 좋아하세요? 네, 제가 지방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아, 지방 어디? 어디? 김포입니다. 김포. 네. 아, 김포면 지방도 아닌데. 아, 그런가요? 김포 지방이에요? 다 지방이라고 놀려요 멤버들이. 아, 김포는 지방도 아닌데. 근데 여기 전주가 있는데요. 아, 그렇네. 어, 전주. 네, 전주. 네, 그렇죠. 콩나물 국밥. 아, 그래서 콩나물 국밥. 네, 그래서 콩나물 국밥. 아, 귀여워. 아, 좋다. 어, 네,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세 번째 연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10대의 필수템은 물통이다. 와, 물통. 와,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지금 필수템이죠.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코로나 시대에 알맞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이쯤에서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오늘의 연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수연의 에일리언. 이수연의 에일리언 듣고 왔습니다. 10대 연구소 오늘 총 4가지 주제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종합 연구 결과 보고서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네. 네. 네, 그 전에 밤꿀님이 요즘 10대 얘기하니까 재밌어요. 오늘 역대급이다 하십니다. 네, 6651님이 신기하당 유행은 들고 도나 봐요. 제가 10대 때 쓰던 것도 들고 다니네요 하십니다. 와우, 뭐 있었을까. 네. 그러면 목도리 목도리 물통. 자한씨가 대표로 발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유행어는 어쩔 TV다. 야하. 야하. 자, 두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최애 음식은 마라탕이다. 야. 마라탕. 웅장. 더 웅장하게 해주세요. 더 웅장하게 해주세요. 웅장하게 해주세요. 마라탕을 시키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 예. 세 번째 연구 주제, 요즘 10대들의 필수템은 물통이다. 야. 물통. Water bottle. Water.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되게 상쾌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킹덤 네 분과 함께 10대 연구소 결과 보고서 발표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네 분 오늘 연구원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소감 어떠셨나요? 우선 저는 네, 단이고요. 아, 네. 제가 이렇게 한국 에서 비록 살지 않았지만 좀 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좀 불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도 많이 하고 더 많이 알아가갖고 네. 저희가 좀 더 소통도 더 잘하고 더 공감도 많이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출연할 수 있었던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도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것들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선배님을 뵐 수 있어서 네. 가장 큰 감동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보여주신 파핀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자기 전에도 생각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자, 루이 씨. 네,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오늘 처음 함께 해보게 되었는데
저도 같이 배워가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물통이나 마라탕, 어쩔 TV 이런 것들을 배워가니까 앞으로 유용하게 어리게 10대인 네. 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자, 우리 치우 씨. 저는 사실 좀 혼란인 게 네. 저는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10대가.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들고 다니던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아 이게 참 나도 나이가 들긴 했구나라는 생각에 아니에요. 실제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좀 네. 혼란이 와가지고 네. 그냥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 이런 생각. 너무 열심히 때문에. 활동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 밖을 못 돌아다녀서 몰랐던 거였을 거예요. 네. 저 진짜 눈물 나요 그러면은. 네, 자, 아니, 경친들도 인사를 굉장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전에 이렇게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3집 블랙크라운 활동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 저희 4집이 2월 달에 나옵니다. 네, 저희가 또 앨범마다 주인공이 바뀌는데 또 4집의 앨범의 주인공은 네 저고요. 오. 또 정말 킹덤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 경청 나와서 우리 경친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면 그때 더 많은 공감과 불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Yeah. 그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영어로. Alrigh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t was so fun today and we're gonna come back in February so please stay tuned and we promise you guys that we'll show you outstanding performance on stage so please be with us and stay tuned and don't miss out and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today and please love 경청 and be 경친 which is 경청 친구들 which is 경청 friends so please love us and support us thank you so much guys yeah I love you I love you 단씨가 굉히 똑똑하네요 괜히 리더가 아니야 네 멋있어요 자 경친들이 인사를 보내고 있는데 구름스 벌써 45분 지나갔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 라고 하십니다 안도희님이 10대는 10대가 봐도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지 말고 그런가 보다 하면 트러블 없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분은 벌써 10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영숙님이 10대 연구소 재밌네요 딸아이가 10대라 듣고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어쩔 TV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니가 마라탕 먹을래 그럴 것 같은데 이치유님이 킹덤님들 너무 재미지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더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네. 나오고 싶네요 진짜 재밌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재밌다 진짜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킹덤 온에어 들려드리면서 킹덤 단 루이 치우 자한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킹덤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로즈 킹 킹덤 감사합니다 안녕 즐거웠어요. 경친 친구분들 또 만나요. 너무 재밌다. 경청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킹덤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경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아주 뜻깊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항상 방송할 때마다 너무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경친분들께 아주 좋은 영향 끼쳐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 또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경청은 다음 주에도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자세한 건 경청 인별그램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청의 이웃 프로그램이죠 잠시 후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펜타곤의 밤의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세요 끝으로 DJ 젠디의 추천곡 준비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For Your Love 이란 곡인데요 전 이 곡을 나얼 선배님께서 인터뷰 하실 때 들었던 곡인데 연습할 때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항상 우리 경친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스티비 원더의 For Your Love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경청 DJ 김재환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더 나다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